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사회연구원의 권남훈, 민세진입니다. 예, 보통은 저희가 경제 이야기로 맞습니다. 찾아뵙는데요. 예.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하게 이 경제사회연구원에서 나오는 이슈 인사이트 소개를 드리려고 찾아뵙습니다. 이슈 인사이트는 이제 매월 다양한 주제로 심층 이슈를 다루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전문가들의 글을 받아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그런 채널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 이슈 인사이트는 특히 이제 경제 이슈들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 네,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요. 총 세 분이 이제 글을 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님이신 이정환 교수님께서 네.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물가 급상승 막을 대책은 이라는 제목으로 실어주셨고요. 예, 두 번째는 예, 제가 두 번째는 부탁을 받고 예. 뭐 대단한 전문가 분이신 것 같은데 네. 남 얘기하듯이 예, 네. 민세진 교수님이 은행의 이자 장사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글을 실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홍익대학교 경영학부의 홍기훈 교수님께서 인플레이션 시대와 코인 과연 코인은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이게 굉장히 핫한 이슈죠. 네네. 그래서 안전한가라고 물어보셨으면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다는 답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총 세 가지 글을 실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정환 교수님은 이제 약간만 이제 그 힌트로 소개를 드리자면 이정환 교수님은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이 되는 것 중에서 지금 특히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이제 크게 인상을 했는데 이게 이번으로 끝날 수가 없다. 지금 상황상 하반기 되면 또 이거 올려야 되고 사실 상당히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제 그러면 이런 상황을 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다른 공공요금들을 어떻게 해서든 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그 상황인식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시고 그 외에 다른 공공요금을 억제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제가 사실 작년에도 이런 이슈로 썼었는데 그때는 뭐였냐면 생각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은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공공요금을 묶어놨기 때문이다라는 맥락으로 썼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확하게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네. 한번 그 궁금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민세진 교수님은 네. 직접 설명을 좀 하시죠. 네. 제가 네. 하시라고 하면은 나중에 예 제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권남훈 교수님한테. 요거는 사실 제가 약간 주제를 의뢰를 받았어요. 요거를 이제 쓸 당시에 한참 이 이자 장사 논란이 거의 뭐 한 주 이상 언론에 계속 보도가 나고 이슈가 됐었거든요. 지금도 은행이 다양한 방향으로 좀 공격을 받고 있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자 장사는 뭐였냐면 이제 정부 쪽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돈을 너무 이자로 많이 벌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약간 저의 문제 의식은 원래 은행은 이자 장사하는 곳이다. 근데 왜 지금 이게 문제인가? 그리고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뭐 제 생각으로 제피셜이죠 진짜. 예, 제피셜로 풀어봤습니다. 뭐 그 정보를 별로 안 주시는데요. 이게 직접 읽어보시라는 뜻으로 읽으시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티저잖아요.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 맞죠? 네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코인과 관련해서 지금 요즘 코인의 가격이 급 하락을 이제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한동안은 이 코인에 대해서 디지털 해징 자산이다. 그래서 이게 주식 시장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금 역할을 한다. 디지털 금이다. 비트코인 그런 얘기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 이제 가격이 널뛰기를 하고. 지가 더 빠지더라. 이럴 때 보통 금 같으면 이게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고 주가 주식 시장이 떨어지면 금값이 가치가 올라가서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막 급전직화를 하고. 사실은 좀 제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건 그렇다고 또 금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세계 전체의 어떤 금융시장의 그런 뭐 상식 이런 게 약간 좀 변화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그럼 우리가 코인을 어떻게 디지털 금이라는 건 잘못된 생각이니까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 판단 하에 따르자면 과연 앞으로의 코인 시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뭐 어, 이거 꼭 진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간단하게나마 진단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네. 네. 자, 이런 흥미로운 그 내용들로 이슈 인사이트가 채워져 있고요. 궁금하시면 궁금하면 네. 얼마 뭐 이런 예, 올드한 뭐, 경제사회연구원 그 웹사이트를 네. 찾아서 오시면 이슈 인사이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제일 간편한 방법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더 좋은 있어요. 방법이 네네. 있죠. 예, 예. 이런 얘기는 또 제가 해야 좀 부드럽지 네네. 않겠습니까? 네네. 예, 그 후원을 해주시면 예, 저희 경제사회연구원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슈 인사이트가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메일로 예쁘게 네네. 넣어드리겠습니다. 이슈 인사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요것 봐라라는 뉴스레터도 같이 보내드리니까요. 네. 뭐 후원이 뭐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 없고 아주 소액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사회연구원 응원해 주시고 좋은 내용도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